지금 한 네다섯 번째 방문을 하는 것 같은데, 올 때마다 항상 기분 좋고, 이제는 뭐 어디 멀리 온다라는 기분보다는 굉장히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기대되고, 일단 어떻게 나왔을까 제 모습을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기대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. 신기해요. 저 아닌 것 같아요. 이제 제 이빨보다 더 진짜 이빨 같아요. 눈도 정말 잘 닮은 게 나온 것 같아요. 일단 너무 구석구석 정말 디테일하게 하셔가지고 사실 좀 놀랐어요. 과연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서 여지껏은 사실 밀라디냐고 하면 그냥 비슷한 똑같지 않은 그냥 비슷한 정도의 모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작업을 통해서 정말 전문적이고 뭔가 디테일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신인이라는 작품에서 과거의 역할을 좀 더 사극을 했었기 때문에 뭔가 현대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서 이번 참여자를 결정을 했고요. 그냥 일상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 연기하고 싶어서 현대적으로 결정했습니다. 네, 이번 밀라디엄을 통해서 또 많은 팬분들이 제가 또 중국에서 아무래도 계속 맨날 찾아뵐 수 없기 때문에 밀라디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좀 더 즐거워하셨으면 좋겠고요. 많이 방문하셔서 분신과 사진 많이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.